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2020년을 맞이해서 약간 처음 저희가 처음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할 때 이 사이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을 많이 다뤄봤고 오늘은 원플로 그죠. 예, 제품을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옆집에 있는 똑똑한 형. 그렇습니다. 뭐든 다 아는 형. 퍼즈트레이션을 만나볼 텐데요. 연주자들은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고전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의 톤을 모방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빈티지한 악기를 찾고 구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이 많은 연주자들은 완벽한 퍼지 사운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늘 부족한 사운드에 좌절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에서는 이런 전설적인 퍼지 사운드를 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재현된 페달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공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EQ 컨트롤에 대한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원플러의 홈페이지에서 퍼지트레이션은 좋은 연주를 위해 설계된 페달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뻔뻔하고 성가시고 우스꽝스럽고 케이지에서 뛰쳐나가려는 듯한 성난 사자의 사운드를 담고 있다 라고 표현을 그랬다. 했습니다. 클래시컬한 퍼즈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만나봐야 할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사운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도 사운드를 몇 개 들어보겠지만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세팅 값을 적용을 해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18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토글이 있는데요. 옥타브 포지션 토글, 메인 퍼즈 회로 전후에 옥타브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톤보이스 토글, 타이트와 오픈 두 종류의 톤보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두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는 이펙터를 온오프하고요. 옥타브 스위치, 옥타브를 온오프합니다. 퍼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매우 유용하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옥타브는 말고 퍼즈만 먼저. 네. 볼륨 좀 작네요. 네.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랑 은총 씨가 광주에 갔을 때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날 네.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놨는데 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나중에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톤벤더 사운드를 그때 저희가 경험을 해봤고 그렇죠. 오리지널 퍼즈페이스 네, 퍼즈페이스도 이제 뭐 연식이 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그런 퍼즈페달들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이 빈티지스럽다랑 빈티지 악기는 정말 다른 악기다. 그냥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은총씨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로 정말로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퍼즈를 사용하는 많은 뮤지션들의 사운드는 이것과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 사운드를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게 빈티지 악기거든요. 되게 재미있었던 게 저희가 어쨌든 그때 제가 쳤던 악기가 오리지널 69년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오리지널 유니바이브에다가 오리지널 밴더 앰프였나 뭐 마샬 앰프였나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안 나고요. 뭐 일단 그리고 이제 톰 밴더랑 포집했었는데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듣던 그죠 음원에서 듣던 그 소리가 그냥 현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 이런 충격과 그렇구나 이래서 쓰는 거네. 근데 현영님 해주셨던 말씀인데 왜 그러니까 과연 진짜 빈티지 악기여서 좋은 걸까? 아니면은 빈티지 악기여서 그거를 우리가 환상에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형님이 기준을 좀 알겠다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음향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짱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큰 레인지와 넓은 사운드, 그러니까 폭발적인 사운드를 내는 게 포커스가 네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볼륨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지막지한 형들이더라고요, 다 페달들이. 그래서 이제 현영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요즘 음악에 네. 섞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 페달들은 빈티지하게 한다지만 어느 정도 컴프레션 션을 줘서 그쵸, 그쵸. 뭔가 이제 그 어떤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듣기 좋게 만들어내고 사실 요즘은 그 정도 볼륨을 뽑아내지 않아도 충분한 고출력으로 뽑아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정리를 맞습니다. 시키는 반면에 그 빈티지 페달은 정리가 안 돼요. 야 이거 한 번만 제가 얘기하려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히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클래시컬한 퍼즈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퍼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야 임마라고 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사운드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보낸 시간도 많겠지만 저는 만약에 합주실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했을 때 나머지 멤버들이 용납을 하겠냐. 그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야, 뭐 하는 거야? 볼륨 왜 그렇게 크게 연주를 해? 근데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이 그때 뉘앙스는 가지고 있대. 적은 볼륨, 적당한 볼륨에서도 그 질감을 낼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지. 옛날에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페달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퍼즈트레이션 역시 그런 질감들은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현대적이고 다루기 쉽고. 왜냐면 이 볼륨을 충분히 높여서 이런 찌그러진 음악감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도 시끄러운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빈티지스러운 거지 빈티지 악기는 아니다. 맞아요.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싶어요. 그 빈티지 악기들은 잡음 정말 장난 무지막지했으니까 정말 아니었어요. 무지막지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게 매력이지만 그러니까 그 잡음을 내기 때문에 그런 레인지가 확보가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했어요.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간만에 빈티지 악기를 나름 경험을 해봤지만 한 공간 안에서 그쵸. 모든 빈티지 악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렇게 쳐본 거는 사실은 저도 그 정도는 해본 적은 없었는데 하여튼 좀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퍼즐을 많이 높인 상태로. 기타신들 또 어깨 아프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옥타브를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성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연주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운드가 예전에 빈티지 악기에서 난리도 만무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볼륨과 엄청난 잡음이 발생할 텐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자가 울부짖는 느낌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글을 보시면은 포스트 퍼즈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리 퍼즈로 옥타브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톰보이스 토글을 위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뭐 물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게 이제 실리콘 약간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리콘 쪽으로 오면 약간 더 끊어지고 이 뭐라 해야 되냐 그 소리가 쏘는 느낌도 더 네, 있고, 쏘는 느낌도 더 있고 필터 때문에 스쿱되는 느낌이 맞습니다, 훨씬 더 맞습니다.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더 내고 싶은데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향으로 오면은 그 연주 자체도 더 광폭해집니다. 그 왜냐하면 내야 그쵸, 되니까 그쵸.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내야 되니까 계속 왼손도 더 심하게 흔들게 되고요. 그 나무에 쳤는데 이런 그쵸? 식으로 안 나요. 근데 이 정말 이 요런 성향은 이 저음에서 쏟아지는 이거는 정말 흉내를 내서 웃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세팅을 한개 정도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래식 빈티지 락이라는 세팅인데.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좀 올리죠. 네. 안 들리니까. 너무 작아졌는데. 사운드를 들을 때마다 네. 항상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타임머신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정말 그 과거를 바꾸지 않는 네. 선에서 조용히 가서 지미 핸드릭스 기타 치는 걸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도대체 어땠길래 그 사람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 몸으로 부닥치는 감동도 소리는 다를 것이고. 진짜 어땠길래 그리고 저뭐 조용히 어떤
뭐 이제 스테이지 이후에 백스테이지 그 파티 같은 데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얘기도 좀 싶고, 나눠보고 싶고, 뭐 영어가 안 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타 한번 브루스 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쳤을까? 저는 퍼즈 이런 사운드를 들을 때마다 그쵸. 항상 지미 핸드릭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기타를 쳤을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은총 씨 말대로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지미 핸드릭스 앞에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하면 지미 핸드릭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왜냐면 그렇게 그 지금 현대의 사운드를 듣고 아니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알아요? 어떻게? 제 기타 들고 가서 바꾸자 이러고. 야, 너 기타. 야, 이게 죽이는 거야, 최신식이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퍼즈트레이션을 만나봤는데,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빈티지한, 우리가 이제 예전, 그러니까 빈티지, 진짜 리얼 빈티지 악기의 그 뉘앙스를 잘 살렸는데, 거기서 이제 군더더기들을,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없앤 현대적인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퍼즈트레이션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역시 온플러 형아는 엘리트 형아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일단 뭐 지금 온플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낼수 있는 소리를 다 내주고 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즈 페달이지만 내가 퍼즈 페달을 입문하더라도 이렇게 너는 그냥 하면 돼. 딜레이 페달을 내가 입문하더라도 너는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이 형은 항상 걱정하지 마. 다 내가 해줄게.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으니까 약간만 만져봐. 그러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 그쵸. 쉽죠. 온플러는 쉬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겨도 결론적으로 이제 쉬워요. 쉽다라는 게 뭐냐면은 돌려서 잡았을 때 나는 소리들이 다쓸수 있는 소리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조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작은 쉬운 거 많죠. 근데 조작은 쉬운데 만지기 어려운 기타들이 있어요. 이펙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이제 온플러는 항상 우리에게 그쵸. 손쉽게 양질의 양질 사운드. 사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식 퍼즈의 리마스터 버전. 항상 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은총 씨랑 같이 그것도 그 빈티지, 리얼 빈티지 악기들을 만나본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의 이제 객관성과 기준이 생겼거든요. 이 퍼즈, 사운드 자체 정말 그 예전 그대로,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컨트롤하기도 쉽고, 쉽게, 뭐, 엔지니어가 됐던, 연주자가 됐던, 공연 관계자가 됐던, 관객들이 됐건, 누구의 한명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멋진 퍼즈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점을 가진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죠.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0, 9.0. 원플러 형 높은 아니겠습니까? 점수를 받아갑니다. 원플러는 원플러다. 그리고 아까 은총 그렇습니다. 씨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겨도 쉽다. 네. 이게 원플러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퍼즈, 다양한 퍼즈의 사운드를 하나의 그쵸. 페달로 경험을 해보실 맞습니다.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